스승 김복진에 따라 예술의 역사의식을 담는 정창훈 조각가를 만나봅니다. 시간의 흐름과 노동의 흔적이 보이는 전시, 대청호미술관 퇴적된 유령들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마지막 벚꽃 엔딩을 볼 수 있는 곳, 진안 마이산으로 봄나들이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들썩거리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봉 이후 5일이 지난 주말 우리나라 관객 수 600만 와. 명을 돌파한 건 물론이고요. 네. 보니까 세계 매출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조 3,89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열기가. 예. 저도 그 600만 명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네. 이 영화 보고 이제 눈물 흘리는 팬들도 있고 저도 시리즈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섭섭한 마음 확실히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영화 열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스포 관련해서도 다들 민감하셔서 홍콩에서는 어떤 한 남성이 영화 보고 나오면서 영화 결말을 크게 외쳤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이런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스포일러 방지법까지 네.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영화를 빨리 보는 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영화 볼 때까지 친구들 만나지 않고 인터넷 끊기 이런 방법도 있었고 네. 사람들이 적은 새벽 시간에 관람하기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기 영화관 가서 영화 보기 전까지 이거 귀마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열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충북대학교에서는 5월에 수요 개신 시네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제 뭐 5월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마다 중앙도서관 신관 5층에서 이 영화 관련 시리즈를 계속해서 상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석수는 총 50석으로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네. 사전 신청 없이 오후 2시 50분부터 입실을 합니다. 네. 관람 원하는 지역 주민은요. 도서관 1층 유저 서비스 센터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일일 방문증을 받아서 입장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아주 다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너무 다 어벤져스 하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예정됐던 영화까지도 막 내리면서 상영을 한다는 소식도 좀 들려오는데 어쨌든 열기는 열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날 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수진 씨도 혹시 네. 어벤져스 보셨어요? 저는 아직 보지 않았는데요. 저도 이미 스포를 당해서 네, 또 슬프네요. 네. 아니, 그래요. 안 봤다고 하니까 얘기해 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다 듣고 계셔서 저도 큰일 날 것 같아서. 항의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입을 꼭 감으는 됩니다. 걸로. 예. 네, 날씨 전해주시죠. 네, 계절의 여왕인 5월의 첫날, 오늘은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로 거의 빗방울 수준으로 내리겠지만요. 남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만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겠습니다. 음성과 충주가 8도, 단양은 10도, 괴산은 7도, 보은은 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따뜻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현재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어제 발원한 황사가 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어린이날 황금 연휴까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쓰는 공공 화장실 고체 비누는 깨끗할까요? 세균은 비누 거품에는 살 수 있는데요. 다만 어떤 비누를 사용하든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따라준다면 본래의 비누 기능을 잘하니까요. 30초 동안 꼼꼼히 손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원래 금요일에 있던 문화가 아침에니 본개편을 맞아서 수요일 문화가 있는 아침으로 오면서 네. 이분도 고스란히 저희가 모시고 왔습니다. 박지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맞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요. 조각 작품의 세계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예술 작품을 접할 때도 어렵기는 하지만 네네. 조각 작품이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작품 왜 훌륭한 거지? 아리송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어렵지 않나요? 조각을 사실 그렇게 많이 접하는 그러니까. 경우 많이 없고요. 어디 뭐 여행 가서 뭐 생각한 사람 뭐 이런 거 본다든지 아, 그 유명하니까 멋있나 보다 이런 느낌이라서 볼 줄도 모르겠고 막 설명 들어도 뭐 그냥 예, 어려워요. 맞아요. 조각 작품이 어려운 이유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예술품을 감상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알쏭달쏭한 작품, 조각 작품의 세계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각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일제시대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정관 김복진 선생입니다. 충북 출신이지만 그 이름과 업적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 또 다른 대표 조각가 선생님과 함께 조각이라는 예술 장르와 조각가 김복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알듯 말듯 난해하다는 꼬리표가 붙고 나는 조각예술. 정말 조각이란 장르는 어렵기만 한 걸까요? 마음속 스승을 따라 사람들과 예술로 소통하고 있는 정창훈 작가와 함께 조각예술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진천읍 연곡리에 위치한 폐교. 들어서는 입구부터 조각 작품이 가득한데요. 이곳에서 오늘 만날 분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각가 정창호 선생님 네, 맞습니다. 맞으시죠? 네. 제가 잘 찾아왔네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네, 여기 진천의 한적한 마을인데 이렇게 작업실이 있네요. 네, 오랫동안 폐교로 안 쓰고 있던 이 폐교를 제가 20년 전에 제 작업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밖에도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조각들 다 그럼 선생님 작품이시네요? 네, 제 작품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했던 것들부터 여지껏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석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정창훈 작가의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킨 작업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루도 빠짐없이 들러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지금 열중하고 있는 이 작품 어디서 많이 뵌 듯한 분인데 이분은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네. 네, 추기경 김수환 올해가 추기경 50주년 후원 받으신 지가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네. 네. 이 주위에 보니까 김수환 추기경 사진이 정말 많아요. 예, 이번에 뭐 컨셉이 뭐냐면 바보 성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허허스러우면서도 가장 천진스러운 아이와 같은 것이 김수환 추기경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뭐 강론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김수환 추기경님이 바보스럽고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고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면서 웃는 모습들을 전부 찾아봤어요. 네. 인물 조각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에 대한 연구를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작업실 사방엔 동상, 자서전, 사진 등이 가득합니다.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잘 재현이 되는 것 같아요. 표정이며 눈썹 하나하나 세밀하게 네, 눈썹 한올한올까지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눈썹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은 마지막에 그 모습에다가 젊었을 때의 생기 있는 기운을 거기다 넣어드렸어요. 입가의 주름과 그 눈가의 주름 이러한 것들을 잘 살려서 추기경님만의 미소가 보일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 같은 조각에 대한 해석과 표현 기법을 연구하며 쉼 없이 전진하는 정창훈 작가. 중학교 때 극장 간판을 그리는 일로 그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회화보다는 조각에 몰두하면서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인물 조각은 물론 구상과 추상을 가리지 않는 다채로운 표현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그의 작품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불상도 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그 인물들, 위인들 그런 경우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윤봉길 의사도 했고 네. 이상설 선생님도 해보고 이제 그런 일을 좀 해봤죠. 네. 폐교하는 다양한 작품들로 어수선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작품 하나하나에 정창훈 작가의 인간적인 소망과 고뇌가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작품은 청동에 우칠 해가지고 금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인체의 모습을 가장 단순하게 아이의 눈으로 알아보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인데 엄마 모습이 된 것도 같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이고 인체를 표현하신 예, 거군요. 어떻게 보면 뭐 땅콩 같기도 하고. 선생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각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곳에도 조각 작품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저는 조각을 볼 때면 인물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추상적인 작품을 볼 때는 아리송할 때가 많아요. 그래요. 감상자의 몫이죠. 감상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느냐. 예를 들자면 저쪽에 있는 작품이나 이런 경우는 보면 추상적이네요. 네, 엎드려져 있는 것 같으시죠? 네. 네. 그런데 잘 보면 아까 내가 쓰고 있던 모자하고도 비슷하고 모자랑도 비슷하네요. 그죠? 또 이렇게 보면 절하는 것도 같고 저는 요가 중에 고양이 자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떠올랐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런 거죠. 추상이라는 작업은 단순화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를 없애고 간결하게 상징화시킨 것이 추상이죠. 그렇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다르죠. 상상하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네요. 감상이. 정창훈 작가는 조각가로 매진하면서도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여전히 회화 활동도 병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재료를 구하기 위해 멀리 아프리카까지 다녀오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열정 넘치는 베테랑 조각가도 20년 넘게 마음에 안고 있는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미켈란젤로를 생각하면서 나도 미켈란젤로가 돼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석사학위 받으면서 논문 쓰면서 이제 거북이라고 하시는 이구현 선생님이신데 비평가시죠. 그분이 자네가 청주에서 왔는가? 야, 우리나라 근대 조각가, 근대 예술가 중에 최고인 사람이 김복진 선생님인데 너희 동네 사셨는데 무덤조차 찾지도 못하고 있잖아. 자네가 할 일이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죠. 정관 김복진, 충북 청주 출신으로 일본 도쿄 미술학교 조각과를 졸업한 뒤 우리나라 근대 조각을 개척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예술가입니다. 김복진 선생님은 3.1운동 당시에도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학생 신분으로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그 이듬에는 이제 일본에 유학하시고 그러셨던 거죠. 그분의 작품이 이 충북, 특히 법주사하고 관련이 있죠. 그런가요? 예. 호소 제일의 사찰이라는 속리산 법주사. 이곳에 김복진 선생의 작품이 있는데요. 이건 법주사에는 미륵 대불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김복진 선생님께서 그렇죠. 만드셨군요. 네, 보통 그 조각가들이 부처님을 조성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신라 시대 때부터 있던 조각들 중에 가장 현대적으로 현재는 금동 미륵 대불로 되어 있죠. 시멘트에서 금동 미륵 대불로 되어 있지만 어떻든 그 근간이 김복진 선생님이 표현해 놓은 것을 이렇게 재료만 맡겨 한 거예요. 조각가이자 평론가, 사회운동가로도 활동했던 김복진. 서슬퍼런 일제강점기에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을 창립해 1928년 5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륵불, 백화, 소년 등 근대 조각의 획을 긋는 뛰어난 작품들을 선보였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단 두 점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창훈 작가는 김복진의 작품을 복원하는 작업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진조차도 찾기 어려워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복원을 했죠. 1940년도 돌아가실 때의 모습, 그때까지 한 작품의 모습, 발만 표현을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죠. 또한 정창훈 작가는 5년여간의 묘소 찾기 작업 끝에 결국 김복진의 묘역도 찾아냈는데요. 청원 남이면 팔봉산 자라 두 번째 봉우리에서 간신히 찾아냈어요. 정말요? 예,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세미나도 열고 93년도에 우리나라 건국극장 애국장 예술가로서는 최초로 어두운 시대에 한국 근대 미술의 토대를 이룩한 김복진의 예술혼. 그의 작품엔 아름다움만이 아닌 더 큰 가치가 담겨 있다고 정창훈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국민들에게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정신세계를 갖자, 이러한 의식의 표현으로 조각을 하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법주사에 있는 미륵대부를 크게 표현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의미의 표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찾고자 하는 의식을 갖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조각가가 아니라 역사의식도 갖게 하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선인들의 인생 역정에서 삶의 위안을 받는다는 정창훈 작가. 우리 역사의 가치를 알기에 그 소중함을 알리는 활동도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임금 부고 직접 죽어라고 얘기하는 충신은 이상설이 없어요. 진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이 수업은 미술 수업이 아닌 역사 수업입니다. 겉모양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조각이 아니고 인물 조각이 아니고 저는 그분이 갖고 있는 사상과 정신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른 역사의식과 어떤 그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으면 모양을 표현할 수가 없죠. 나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이런 요청도 있고 해서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삶으로 수업을 꾸려 눈길을 끌고 있는 이 학교는 일제 항거하기 위해 세운 최초의 민족학교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학교 입구에 세워진 이상설 선생의 좌상을 만든 인연으로 정창원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됐다는데요. 신천 지역의 독립운동가이셨던 이상설 선생이 만주에다가 1906년에 세운 서전 서순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그분의 어떤 정신을 이제 계승하기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올해 그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짰고요. 조각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이 담고 있는 역사의식까지 표현하려는 정창훈 작가. 스승 김복진의 정신이 그의 조각에도 스며있는 듯합니다. 시대적 가치를 간직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매진하는 조각가 정창훈. 어두웠던 시절 민족예술을 이끌었던 스승의 정신과 함께하는 그의 작품 활동이 앞으로도 더욱 빛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As I went to walking one morning in spring. 네, 잠시나마 조각의 세계에 푹 빠져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네. 정창훈 작가님에 대해서도 알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아까 그 멋진 작품들 중에 저는 그 금박 씌워진 그 작품이 저도 좀 마음에 쏙 들었었는데 안 그래도 그거 보면서 원래는 인체 모양을 형상한 거지만 아이의 눈으로 보면 구름 같기도 하고 뭐 엄마 모습 같기도 하고 그때 땅콩인가 직접 막 이러시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 꼭 작품을 보면서 조각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정답을 향해서 해석해 나갈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네네. 아까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모든 예술이 조각가의 감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사실 잊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조각 작품을 그냥 그저 그렇게 즐겨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금이 저는 하여튼 좋았습니다. 저는 김복지 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맞아요. 사실 이게 근현도 최초의 조각가라는 그 사실에 비해서 조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처음 봐서 저도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김복진 선생님은 유작이 없는 작가로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 이유가 먼저 일제감정기에 수감 생활을 오래 하면서 후유증을 앓게 되고요. 또 창작 열정에 겹치면서 불의의 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40세에 짧은 생을 마감하기도 하셨다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네. 또 화면에서 보셨던 백화나 소년 등의 대표작들은 6.25 전쟁 때 많이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정말 그래서 지금은 상태가 좋지 않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려놓은 걸 도판이라고 부르는데 그 도판들이 미술계에서 아주 귀중한 사료로 남아있고 기도 하고요. 네네. 그 사진만 저희가 잠시 봤는데도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유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각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김복진 선생께서 뭐 평생에 걸쳐서 그래도 열심히 그 조각가에 대한 연구 또 교육을 해오셨기 때문이 아닐까 감히 20세기 한국 조각의 근대 조각의 스승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김복진 선생이 많은 예술학자나 미술인들 사이에서 진정한 예술가 또 창작과 행동이 일치한 영웅으로 비춰지는 이유 뭐 아까 말씀하신 미술계의 교육에 종사하신 이유도 있고 또 네. 영웅 같은 존재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창작과 행동이 일치한 작가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불상들은 대부분 손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복진 선생의 법주사의 미륵불을 보시면 손이 네네.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바로 미륵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당시 일제의 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대적 소망을 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에 미륵의 출현을 바라는 민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신앙체로 표현을 하신 거죠. 네, 아까 정창훈 작가님도 이렇게 외형보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하셨는데 김복진 선생님도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독립운동까지도 그 열망 담아내셨기 때문에 참 이런 점들이 훌륭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소식 아주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여러분께 오늘도 변함없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 김복진의 작품인 동양 최대 미륵불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입니다. 보셨습니다. 네, 호사 제일가람 여러분의 사찰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1번 법주사, 2번 해인사, 3번 불국사, 4번 서남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리산에 있습니다. 송리산 하면 뭐 우리 예, 도민 여러분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오늘도 주제 문자인데 주제 문자 지은 씨가 특별히 해주시죠. 네. 제가 아끼는 공예품을 함께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요즘 뭐 목걸이 팔찌 직접 만들기도 하시죠. 이런 공예품, 직접 만든 공예품 보내주셔도 좋고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공예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은 씨도 아침에 하시면서 공예 작품 구경도 많이 가셨고 네. 만들기도 하고 아끼는 거 한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촬영을 하면서 반지를 만들었는데 집에서 잘 가지고 있어요. 가끔 끼기도 하고 예뻐요. 그래요. 저는 지은 씨가 그 왜 직접 그걸 해갖고 두드린 거 있잖아요. 열쇠고리. 그때 제가 달라 그래서 네. 저 그거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데 뺏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끼는 공예품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정답 문자 함께 에피소드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세요.
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네. 아마 쉬면서 이렇게 TV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많이 못하고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네. 근로자의 날도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오늘 노동의 의미는 물론 시간의 흐름까지도 재조명한 전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바로 대청호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퇴적된 유령들 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현주 학예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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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저희가 뭐 몇 번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대청호 미술관 그래도 잠시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이 대청호 미술관은 그 대청호반이 잘 보이는 문희 문화재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청주시립미술관의 이제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본관에서는 국내 굉장히 유명한 작가나 지역 미술사에서 중요한 이제 작품들과 대규모 전시를 진행되고 있다면 네. 저희 대청호 미술관은 그 젊은고 실험적인 작가 혹은 그런 예술 동향을 기획전과 공모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 저희 대청호 미술관이 이제 또 화려한 이제 자연 환경 속에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장소적 특성을 활용한 어떤 자연 친화적인 전시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가 대상을 재현한다기보다는 긴 시간을 들인 노동행위로 흔적을 남기는 그런 국내 작가들의 조명한 전시라고 들었어요. 정말 특별할 것 같은데 이번 네. 전시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예, 이번 퇴적된 유령들 전시는 2019년에 그 상반기 첫 현대미술 기획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5주년이 이제 맞이했는데요. 그 기념전으로 진행된 전시입니다. 이렇게 15주년이 굉장히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많은 전시를 하면서 이제 퇴적된 그 지층처럼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쌓였고 예. 예, 이런 것처럼 이 퇴적된 유령들 전시는 오랜 시간 동안 작가들의 노동지박적으로 혹은 시간성을 공을 들여서 이제 작업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예술가들이 어떤 현재의 시간과 이 현 시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작품에 담는지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네, 그 전시 저희가 잠시 화면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청주 문희 문화재단지 내에 위치한 대청호 미술관 지난 22일부터 퇴적된 유령들이란 주제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퇴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간의 무수한 흐름에 따라서 지층이 쌓이는 걸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복적인 행위들, 노동집약적인 무수히 그리고 무수히 쌓아나가는 그런 것들의 결과적인 형태가 작품이 되는 작가들을 초대한 전시입니다. 첫눈에 보기에는 추상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관통해 나가는 시간, 이 무수한 시간들이 쌓여서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쌓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의미를 조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시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먼저 로비에 들어서면 벽에 가득한 문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림 위, 간판, 유리벽에까지 노란색 글씨들이 빼곡합니다. 예, 여기에 쓰여진 거는 원래 미술관 그 상태 그대로 그 위에 제 이름을 쓴 겁니다. 대략 한 달 정도 걸렸고요. 사용한 재료는 초크입니다, 이게. 분필이죠.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직접 한쪽에서부터 차곡차곡 미술관 전체를 이렇게 채워나간 겁니다. 이규식 작가는 지난 2월부터 이곳 현장에서 직접 문자 쓰기로 시간의 흔적을 남겼는데요. 자아에 집착하는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제가 힌트를 얻은 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같은 거를 반복하는 그 이유가 뭘까였거든요.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느끼고 싶은 욕구가 주였다라는 거죠. 자아에 대한 어떤 집착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걸 통해서 관객들이 호기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의하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대부분의 작품에서 작가들의 시간과 노동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데요. 벽에 걸린 종이 위를 가득 메운 건 연필로 칠한 수만 가지의 선이고요. 기록물과 책을 태운 재를 석고에 섞어 제작한 파편들에서도 시간의 속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시간의 흐름과 자연현상을 여성 작가의 섬세한 감성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실선으로 촘촘하게 엮어내고 바람을 드로잉해 쌓아올려 꽃이 핀 것 같은 평원으로 만든 결과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삼 전시실의 작품들은 현재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강렬한 붉은색으로 개인과 사회의 비극을 표현한 것은 물론 청계천에서 수집한 유리를 설치해 산업화로 진통을 앓는 서울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작가들이 시간을 쌓아나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각자 어떻게 엮어나갔는지에 대한 방법들에 집중을 해보시면 좀 더 재미있는 감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 시간의 흐름과 노동의 흔적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줄 전시 퇴적된 유령들. 오는 6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너무 멋진 게 많아서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특히 그 이규식 작가님이 5주에 걸쳐서 문자 드링하셨다는 거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해요. 예. 네. 그래서 이 관람객이 1층 로비에 들어섰을 때 이 건물 내부에 이제 문자 쓰기를 바로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네, 이규식 작가는 이 미술관 로비에 설치된 모든 시설과 건축물 내부를 이제 빼곡하게 이제 이 문자 쓰기로 채우십니다. 약 이제 5주가 가까운 시간이 들였는데요. 작가님이 이 노동 집합적인 행위를 통해서 일상의 사소한 것도 집착하는 인간의 복잡한 네. 신기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뭐 캔버스나 이제 종이에 이제 그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남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전시가 끝나면 이걸 다 철수를 해야 돼요. 이제 그 이 로비에 굳이 이제 설치를 하신 이유는 이전의 전시가 저희가 15주년 기념전으로 어떤 소장품 자료와 이제 역사들이 기록한 것들이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에 새로운 작가님의 작품이 설치되면서 어떤 새로운 이제 지층이 함겹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 전시실에는 그 재료들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시적의 흔적을 물질로 나타낸다 말씀을 하셨는데 흰 종이를 연필로 다 꺼멓게 했더라고요. 네. 아, 힘들었겠다 생각도 들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해 주세요. 예, 이게 1전시실은 어떤 이제 물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전시실에 들어가면 이제 그 전시장 복면을 가득 채운 현대식 작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어떤 전시실 벽면처럼 좀 보이기도 네. 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회화의 기본 재료인 그 종이에 연필로 빼곡하게 수만 가지 선들이 이제 가득 채운 작품. 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이제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그 수만 가지 선들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작가의 어떤 인고의 시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 종이를 아무리 까맣게 채우더라도 연필이 완전 까만색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완벽한 검정색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불완전한 속성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시장 한 가운데에는 이제 김원진 작가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기억의 속성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재료가 조금 특이합니다. 평소 저희가 일기를 쓰잖아요. 네네네. 그 일기와 이 기록물들을 모은 것을 태운 이제 재와 그걸 밀랍과 석고를 섞어서 이렇게 이제 얇은 이제 판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연약한 기둥으로 만드는데요. 이제 이것은 전부 다 전시 기간 중에서 특히 이 바닥에 있는 이 파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더 파편을 해서 이제 가루가 되어갑니다. 관람객들은 그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기억의 어떤 연약한 속성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그래요. 이전 시실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조소희 김윤수 두 여성 작가가 이제 또 참여를 했어요. 뭔가 여성 특유의 섬세함 이런 것들이 느껴졌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이전시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연 현상 아니면 그 연약한 그 속성들을 어떤 섬세한 감성으로 표현한 이제 작품들을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딱 보이는 그 조소희 작가의 이 웨어시즈 작품은 그 얇은 실을 이렇게 뜨개질해서 이제 전체 공간을 채우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제 실이 한 가닥을 봤을 때
굉장히 얇고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오랜 시간에 이게 뜨개질을 통해서 어떤 공간을 채우고 어떤 이제 새로운 이제 에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 엮인 실들을 이제 관람객이 이제 전시장을 다니면서 볼 때마다 굉장히 이제 좀 새로운 이제 느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러한 이제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공간적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작품은 이제 김은수 작가님의 이제 작품인데요. 네. 이 김은수 작가님은 어떤 자연 현상이 인간의 그 유한한 그 것과 만나서 어떤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들을 굉장히 섬세한 감성으로 표현하신데요. 이번 전시 작품의 주제는 바람입니다. 이 작가님은 이 바람을 굉장히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을 이렇게 감싸준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바람을 느끼면서 떠오르는 심상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 드로잉을 굉장히 긴 이제 아코디언 형태 북에 종이에 드로잉 한다든지 네. 아니면 360장의 종이에 바람 드로잉 한 것을 이제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은 다음에 그 흘러가는 바람의 시간을 표현했습니다. 네. 그 옆에 이제 들판을 이제 꽃을 그려서 네. 어쨌든 한 편의 바람의 시를 읽는 듯한 이제 심상을 표현하셨습니다. 지리 학예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같이 막 작품 보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네. 삼전시실도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삼전시실을 그 어떤 시대와 환경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혹은 예. 굉장히 날카롭게 이제 보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김은경수 작가님은 어떤 그 개인의 이제 아픔과 상처가 개별적인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붉은색이 나오고 그 붉은색이 들어간 이제 선긋기, 테이핑, 바느질과 같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게 은폐되고 망각되어가는 개인과 사회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반복적인 행위가 어떤 상처에 대한 위로이자 시대의 아픔을 망각하지 않겠다는 어떤 외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수진 작가는 굉장히 그 도시의 환경에서 보이는 네. 어떤 충동한 간극을 좀 보여주는 작가인데요.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이제 버려지는 폐율이나 뭐 쓰레기를 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감각적인 설치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 전시 작품은 이제 글라스 랜드스케이프라는 작품이고요. 청계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제 상가들과 이제 공장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유리 가게나 트로피 상점 등에서 이제 수집한 유리 파편들을 이제 약간 빌딩 수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잔디밭처럼 보이게 이제 설치를 하셨는데요. 이 유리라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고 네. 날카롭지만 또 쉽게 깨지는 어떤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속성이 현대사회의 어떤 이제 그 이중적인 모습,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대청문 미술관에 퇴적된 유령들 오늘 6월 9일까지 이제 계속됩니다. 네. 보니까 보러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꼭 한번 여러분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보러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맞는 말씀 생방송으로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여러분 위해서 한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김복진의 작품이 동양 최대의 미륵불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입니다. 네. 1번 법주사, 2번 해인사. 3번 불국사, 4번 서남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리산 떠올리시면 여러분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예. 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네.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들 공예품, 아끼는 공예품에 대한 소개나 공예품과 관련된 에피소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하시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벚꽃 시즌은 뭐 다 이제 끝났는데 우리나라에서 벚꽃이 가장 늦게 피는 곳이 있대요. 네, 바로 진안 마이산이라는 곳인데요. 네. 삼벚꽃 수백 그루의 벚꽃 엔딩을 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안은 벚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도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네. 진안을 가장 잘 아는 분과 함께 오늘 봄나들이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화창한 기운이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봄이 완연하게 다가온 어느 촬영날 터덜터덜 힘이 쭉 빠진 경주씨. 아니 경주씨, 봄나들이 가는데 왜 이렇게 울상이세요? 아니 지난주에 봄나들이 간다고 하셨는데 저 일꾼만 들으셨잖아요. 지난주 봄나들이라는 말에 속아 꾸준히를 도맡아 하고 온 경주씨.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나 보네요. 자, 이 작품 받으세요. 진짜네?
실례가 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봄나들이를 같이 안내해 주실 선생님이 계세요. 어? 누구? 어디 계세요? 계절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느끼고 지역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있죠. 집배원과 함께 지난해 명소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난 봄나들이 같이 해주실 분 있다고 찾아왔거든요. 네, 지금 진안군 백운면에 계세요. 그러면은 우편 배달 일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집배 엄마하고 계시죠. 아, 그래요? 네. 나들이 해야 되는데. 흰 구름이 머무는 곳, 진안 백운면. 이곳에 경주시와 나들이를 함께할 분이 계시다는데요. 과연 경주시는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 이것도 다녀오셨네. 여기도 다녀가셨어. 아, 대체 어디 가신 거지? 선생님! 나요! 원촌 마을에서 나고 자라 28년간 우편 배달부 일을 해온 윤주호 집배원. 마을 곳곳의 일들은 그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편 보냈습니다. 좋아요. 와. 아들님한테 왔구만요. 이 집배원님 여기서 계속 쭉 한 58년간 사셨다고 하는데 진짜로 토박이 맞아요? 엄마가 요새 났으니까 토박이겠지? 저 거짓말을 보던 사람이에요. 집집마다 마을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어요? 그러죠. 많이 알죠. 좀 재밌는 이야기 없어요, 선생님? 오늘 집을 들어갔는데 뭐 냄새가 배경이 나는 거예요. 노인 양반들은 마당에서 열심히 폭타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불이 났게 부엌을 가봤더니 가스불이 확 올라오면서 냄비가 빨 그런 거예요. 원래 몇 집을 내가 불 일부 직전에서 내가 불을 꺼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냥 불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노인 양반들이 얼마나 황당한 이 직업에 대한 보람을 느끼셨나 봐요, 선생님. 그렇죠. 제 직업에 어디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제복도 입고 서울이고 아주 외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네. 이거 입고 가실 거예요? 뭐 그럼 가야죠. 근데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윤주호 집배원과의 진한 나들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봄나들이 시켜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가야죠. 진안의 상징 마이산. 마이산 하면 돌탑 있죠. 윤주호 집배원이 추천해주는 진안의 명소 바로 탑사입니다. 나들이 나온 사람들도 신기한 돌탑 앞에서 추억 남기기에 한창인데요. 와, 저는 이 마이산을 듣기만 했었지 이렇게 직접 와본 건 처음이거든요. 와, 참 아쉽네. 이제까지 몇 년 살면서 그 전체 지역 얼마나 본다고. 진작에 알려주셨어야죠. 이런 험한 곳에도 우편 배달을 하세요? 당연히 하죠. 사람이 살아있는 한 어딘 다 가요, 집배원으로. 아, 진짜요? 네. 이쪽도 이렇게. 그렇죠. 옛날에는 다 걸어다녔어요. 저 안에 절이 있는데 그게 다 걸어다녔어요, 옛날에는. 이 돌탑들을 언제부터 이렇게 쌓기 시작한 거예요? 네. 19세기 때 임감령이라는 분이 여기 들어와서 탑을 쌓기 시작했대요. 근데 한 30년을 쌓대요. 3진을 쌓는데 나 뒤에 보면 전지탑도 있는데 전지탑이 13.5m? 저도 저 탑에 이렇게 돌 얹어놓고 소원 빌 수 있어요? 가죠. 뭐. 가시죠. 선생님 가시죠.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견뎌낸 돌탑. 과연 경주시는 이 돌탑에 소원을 빌 수 있을까요? 돌탑 쌓으러 여기 왔는데 돌 쌓게 하지 마세요 써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문화재잖아요. 응? 아, 돌 거기다가 쌓을 답을 탑을 무너뜨려 만들어. 그 큰일 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예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소원 어떻게 빌어요? 마음을 빌어야지. 돌탑을 쌓았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어봅니다. 제 소원 들어주시겠죠? 당연히 들어주죠. 이성재 장군도 요구해서 기도를 했다는데 당연히 들어주죠. 그러면 믿겠습니다. 탑사를 내려오니 마이산이 거울처럼 비치는 호수 타병재가 나옵니다. 호수를 낀 산책로는 벚꽃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벚꽃이
안 핀 것 같은데 거의? 네. 그래서 여기가 더 유명합니다. 벚꽃이. 그래요? 네. 다른 데 싹 피고 치면 여기 그때 피는 거예요. 봄나들이를 놓치신 분들, 아직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봄을 만끽하게 해주는 벚꽃. 지난 타병제는 봄을 떠나보내기 아쉬운 분들에게 벚꽃 엔딩으로 제격인 장소입니다. 꽃놀이는 다음으로 미뤄두고 나들이 마지막 코스로 향하는데요.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오늘의 마지막 여정. 육즙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빼앗고 지글지글 소리에 마음을 녹이듯 먹거리.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한 안성맞춤 코스입니다. 어, 대표님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니, 갈비향 때문에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원래 지난해 갈비가 유명했나요? 그럼요, 이거 흑돼지. 지난해도 또 고등계에 나온 흑돼지하고 같이 곁들이면 신선하잖아요. 이거 잡아두니까. 물품입니다, 이거. 고수하고 같이 동북권에 고수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고수하고 같이 곁들이면 진짜 맛있습니다. 자, 원샷! 우와, 먹어볼게요. 와, 이 고수향이 들어가는 순간 싹 퍼지면서 고기의 맛을 좀 느끼할 수 있는 맛을 확 잡아주네요. 두 개가 갈비랑 고수의 조화가 너무 잘 어우러져요. 갈비가 육즙이 딱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용화가 되니까 더 맛있는 거다. 맛있는 먹거리 코스를 끝으로 나들이 동무와 함께한 지난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집배원님과 함께하는 봄 나들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봄 나들이 원하신다면 이곳으로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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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는 신비로운 마이산이 있습니다. 벚꽃 엔딩이 펼쳐지는 타병제 벚꽃길, 맛있는 먹거리까지 봄나들이를 아쉽게 놓치셨다면 지난으로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네, 지난 구경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에 내드렸던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김복진의 작품인 동양체대 미륵 뿌리는 곳 어디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법주사였습니다. 법주사. 네, 너무 유명한 곳이죠? 네. 자,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4595님, 4331님, 562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4595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법주사하시면서 네.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처음으로 갔던 곳이 속리산 아. 법주사였습니다. 네. 주셨어요. 추억 추억이 담긴 곳이라 그런지 그 후 자주 찾는 고향 같은 곳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고향 같은 곳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그러니까요. 속리산으로 이제 수학여행 가시면은 요즘은 많이들 안 갈 것 같은 그쵸, 나이가 약간, 살짝 나오는 네. 느낌입니다. 4331님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예쁘네요. 3년 전 태교로 처음 만들었던 제 퀼트 작품. 인형처럼 보이지만 커피 향이 나는 방향제이기도 한데요. 퀼트 공예가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됐다고 이렇게. 아이고 아마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또 취미가 되셨네요. 이제는 정말 멋진 작품 만들어내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5622님 네. 사진과 함께 아, 역시. 우리 아들이 어버이날 아. 기념으로 만들어준 반지 아들이 만들어줬다고요? 그러니까요.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마음이 너무 예쁘고 네. 기특해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보관 중입니다. 아이고. 너무 잘 만들었죠? 문제 주셨습니다. 아니 완성도 전혀 떨어져 보이지 않고요. 예쁘네요. 아, 아드님이 좀 솜씨가 아주 좋으신데요. 네. 네. 아무튼 다음 주에도 더 멋진 어버이날 선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어버이날 뭐 얘기가 나왔는데 5월에 이제 시작이잖아요. 5월 하면 가정의 달. 아, 맞아요. 뭐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 역시 열리고 있습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충북 도내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내일 청주시립국악단에서는 제114회 연주회로 가족음악회 3인산색 한마당 공연을 선보이고요. 네, 충주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와 또 아침편지 문화재단이 함께 마련한 살랑살랑 충북
책톡 심톡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여행 주간 기간 동안 열린다고 합니다. 네, 가정의 달 여행 또 단양 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서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인기는 여행지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4일에는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 열리게 되고요. 5일에는 또 어린이날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린이날 한마당 큰 잔치가 열리게 되고 다음 주에는 또 단양강 쏘가리 축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채로운 행사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번 달만큼은 열일 제쳐두고 꼭 다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몸도 마음도 지갑도 바쁜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안내 잠시 해드리죠. 취업난 한창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뜨고 있는 면허 그리고 뜨고 있는 자격증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 최은희 관장님 모시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복 아침에 어제 사왔던 CD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